그럼 8월 12일 날 원래 재검표 하기로 한 것이 10월 1일로 연기됐지 않았습니까? 10월 1일로. 예. 이 부분도 나중에 그 늦춰진 경위에 대해서도 한번 제대로 살펴봤을 때,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 당사자와 당사자 대리인은 강행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강행을 추진을 했었는데, 갑자기 이제 대법원 재판부하고 그 저쪽 피고 선관위하고 이렇게 짝짝꿍이 돼가지고 재판, 그 재검표 기일을 연기를 했단 말이죠. 이것 또한 뭐 코로나라는 이유가 있긴 하지만, 만약에 석연치 않은 어떤 이유가 있다면 이것 또한 재판 거래가 될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정권이 바뀌거나 이 부정선거가 밝혀졌을 때 역사적인 어떤 그 진상규명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런 재판 거래는 과거 양승태 대법원장이 그 지금 기소되고 뭐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 소추되고 이런 것과는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사법농단이라고 생각이 되고 재판 거래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부분이 이제 윤곽금 그 경우에는 8월 10일 날 재검표를 10월 1일로 연기하는 것이 거의 한 일주일 전에 전격적으로 결정을 했더군요. 3일 전일 겁니다. 3일 전입니까? 네. 그러면은 그걸 아마 하신 분이 특별일부의 수, 네. 김선수 대법관인데 네. 제가 이제, 저분들이 이제 평탄하게 인생을 살아왔을 건데, 접근이 분명히 앞으로 문제가 될 건데, 왜 저런 결정을 내리는가?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뭐 통화 내용을 들은 적은 없지만, 합리적 추론으로 외부로부터의 어떤 청탁이나 부탁이나 이런 부분을 받았기 때문에 저런 의사결정을 내렸고, 저런 의사결정을 본인이 이제 주도했겠지만, 결국은 다른 3인의 대법관하고 협의해서 결정했을 테니까, 그 다른 분들도 다 이렇게 문제가 될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코로나라는 것이 어제 오늘 일도 아닌데, 저는 결정은 분명히 앞으로 문제가 될 것인데, 그렇게 보시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주심 대법관의 의견을 많이 따라가긴 하기 때문에 결국 사법 처리가 되면 주심의 어떤 사법 처리가 제일 주된 이유가 될 거지만, 지금 현재 계류 중인 120사건의 선거 무효 소송 전부 다 김명수를 제외하고 지금 이제 김상환도 제외를 해야 되겠지만 김상환이 이전부터 있었으니까 그 대법관이 각각 어떤 특정 사건에서는 다 주심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주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 한 건의 경우에 치면은 김선주 대법관이 재판 거래나 사법농단으로 처벌받을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모든 이 선거 무효 소송에 대해서도 법적인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결국에는 천대엽 대법관은 임명되자마자 일단 그 재검표를 강행을 했기 때문에 이제 직무유기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다른 측면이 있지만 계속 그 진행을 해왔던 연기를 해왔던 이 대법관들은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사람들이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보면 그런 문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인간은 마치 참새와 같아서 눈앞에 그냥 이익만 본다고 이렇게 본 그런 문장이 나오는데.